안녕하세요.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게 폴딩 트레일러 나마스테입니다. 14년식이고요. 제가 폴딩 나마스테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중고로 사게 됐습니다.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거를 보러 간날 찍은 사진들입니다. 요래요. 근데 요게 지금 검수하는 과정이에요. 녹이 좀 이렇게 여기 이 부분도 그렇고 뒷범벅 이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검수하는 과정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잘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 부분 이렇게 특히 여기 겉에 요 프레임 쪽에 녹이 많았어요. 안쪽에 있는 프레임은 녹이 없고 겉에 여기에 녹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요거 아웃트리거 닫아도 보고 뭐 열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아 그냥 바로 그냥 콜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서 차에 연결을 해서 이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한 며칠 연속으로 계속 비가 왔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 가까이. 제가 평택인데 평택에서 대구까지 그냥 바로 싸서 그날 가서 그냥 바로 가져왔습니다. 상태는 나쁘지 않죠. 이렇게 깔끔했어요. 외관상도 그렇고, 요 하부 요 부분하고, 요 부분. 그러고 스킨만 세탁하고, 요 부분만 녹 제거하고, 작업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일단 이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휴게소에서 한번, 카트 한번 찍었네요. 그런데 이게 이날 비가 오다 지금도 약간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일단은 끌고 왔어요. 와서 좀 실내 냄새가 좀 꼬리꼬리한 냄새? 발꼬락 냄새? 야, 이런 게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비가 오고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눅눅한 데 있어서 곰팡이는 그때 검수할 때는 못 봤어요. 근데 그래서 냄새가 나나 생각을 하고 어차피 이제 스킨은 빨 거니까 전면 모습, 눈에서 찍은 전면 모습, 요거 이제 후면 모습입니다. 실내도 뭐 그렇게 지저분한 것도 없고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이렇게 냄새가 너무 나서 이렇게 펼쳐서 한 제가 일주일 5일 정도를 펴놨었어요. 이걸 계속 냄새 빠지게 문에 창고 큰 창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펴놓고 일주일 정도로 있었습니다. 오염이 여기가 문이 걸리는 부분인데 오염이 좀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 이날도 아침까지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밖에 꺼내놓고 이제 상태를 확인하려고 일단은 고압 세척기로 써서 녹을 제거를 하려고 밖에 끌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녹이 여기가 좀 비가 안 맞은 지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래도 여기가 좀 젖어 있고 이 부분 그렇더라고요. 이때는 몰랐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좀 여기도 이 부분도 녹이 보시면 전면이에요. 전면도 이 정도 녹이야 뭐이 정도 여기도 여기도 이 부분이 좀 심하더라고요. 이렇게 젖어 있고 녹이
조금 이런 거 심하긴 했어요. 이렇게 이거는 뭐 제가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고압 세척기로 저 아니에요, 친구예요. 친구가 녹을 제거해주고 있었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요 까만 거 이런 거 요런 게 페인트를 날려서 묻은 건데 엄청 세요. 지금 고압 세척기로 뿌리고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가 지금 날아가고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상태예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는 뭐 여기도 녹이 두껍게 생겼었는데 많이 날아간 상태예요. 여기도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페인트를 벗기고 나니까 녹이 안 보이던데도 보이더라고요. 아우트리거도 깨끗해졌고 여기도. 이 부분도 심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1차로 완벽하진 않은데 1차로 이렇게 이렇게 뿌려서 작업을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심각하죠. 이 부분 깜짝 놀랐어요. 세차하고 나서 봤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 이게 리벳 머리입니다. 리벳 머리고 이게 원래 이렇게 딱 붙어있던 거죠. 근데 리벳이 알루미늄이니까 삭아서 떨어진 거예요. 이쪽에도 여기에 리벳 하나, 여기 이렇게 해서 두개 받고 여기도 여기 하나, 여기 두개 받고 그런 건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좌측 우측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점점 심각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요런 부분 나중에 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차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탈거를 한 상태입니다. 의자를 여기에 보시면 요거 이 부분, 이게 제 의자를 뜨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세차도 하고 계속 텐트도 펼쳐놓고 근데 냄새가 빠지질 않는 거다. 의자를 열어봤더니 의자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이렇게 뒤에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젖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상태가. 그리고 요 까만 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전에 외부에서 녹 제거하면서 날린 페인트가 요 틈으로 들어온 거예요. 솔직히 저는 좀 깜짝 놀랐죠. 외부만 손 대고 지금 여기도 차단기함 뭐 이런 걸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제 뜯을 생각으로. 장판도 그렇고. 지금 얘가 12볼트. 파워 서플라이가 이쪽에 달려있던 걸뗀 거예요. 요거는 외부 인입선. 지금 여기 이렇게 까맣게 살짝 먼지같이 보이는 게 이게 몰랐어요. 처음에 여기 안에 이게 녹이 나 있었어요. 저게 다 곰팡이였더라고요. 여기도 와. 그래서 뒤에 의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보이시면 곰팡이를 봤을려나? 아우, 저 곰팡이. 예, 이 틈으로.
그리고 요 보온재. 보온재도 그냥 끝까지 깔았으면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깔려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 철거를, 방판이고 뭐고 다 철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외부로 나왔는데 물이, 요 틈, 보이시나? 요 틈, 네. 리비빠근덴 붙어 있죠. 요 틈, 틈이 벌어져 있었어요. 이게 왜 벌어졌느냐? 요 안에 녹이 나서 부풀어 오르면서 밀린 거예요. 요 틈으로 물이 들어간 겁니다. 얘가 지금 차량 뒷면이에요. 뒷부분인데 다 이렇게 좀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하부만 하려고 했더니 지금 하부는 이렇게 녹 제거하고 뭐 그라인더질 하고 그 다음에 방청 페인트를 칠하는 상태. 저기까지 작업하고 있는데 또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뜯어봤더니 상태가 저렇더라고요. 지금 장판을 걷어낸 지금 그 상태예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요거, 요거 봐봐요. 여기만 이렇게 깔려 있고 여기는 가구가 들어간 자리라고 해서 안 깔았어요.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젖어 있는 부분, 뒷부분 선명하게 젖어 있죠. 전면은 괜찮아요. 뒷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젖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카본 히팅 요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 보온재까지 다 제거할 생각입니다. 제거하고 다 제거하고 의자를 싹다 철거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 빼놓은 상태예요. 이게 아직도 젖어 있는 게 보여요. 지금 여기 보시면 뒷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요런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특히 뒤에가 심해요. 요 부분, 요런 부분이 그 여기. 요 것들이 그 뒤에 의자를 박았던 피스가 박혔던 자리입니다. 근데 피스가 이 하판이 한 15T 되는 것 같아요. 15T? 12T? 12T? 15T? 근데 피스가 관통을 하고 밑으로 나갔었어요. 그래서 피스가 나간 부분 당연히 녹이 났겠죠. 그 부분으로 물이 먹어서 젖어 있던 거예요. 이렇게 까맣게 된게 녹이 나면서 이제 젖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색이 변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고, 여기도 뭐.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사진상에는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한 2mm? 조금 넓은 데는 2.5mm 정도가 바닥이 보여요. 이렇게 벌어져 있었어요. 녹이 나면서, 그, 스텐판하고, 쇠하고 그 사이에 녹이 나면서 벌어지는 거죠.